드디어 날이 왔습니다. 귀엽네. 야, 근데 나 귀엽다. 500원 주세요 해야지. 그럼 좀 내가 줘봐. 자, 날이 왔습니다. 1월 5일 뮤직뱅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러브 온라인 첫 방을 하는 날이 왔습니다. 1, 2, let's go!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라이즈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동원씨입니다. 와, 드디어 또 보겠네요. 오늘 6시. 잘 볼 수 있다가. 네. 선배님, 이거, 오늘 이거 활동을. 그거랑 가운이랑 같이. 아. SM의 국룰이 교복 입고 끝나는 거거든. 잘 어울린다, 근데 진짜. 서로가 잘하자. 네, 화이팅. 감사합니다. 이따 봬요. 감사합니다. 5개월? 5개월 동안 3번 구경했습니다. 우리 브리즈를 많이 만나고 싶어가지고 저희가 많이 준비를 해서 만나러 왔어요. 근데 그나마 저희 안무 중에서 제일 안 빡센 곡이라, 그러니까 너무 빡세게 해도 약간 좀 안 어울리는 곡이라 그냥 좀 편안하게 하는 느낌으로 춤을 퍼포먼스를 할 거고. 근데 그래도 빡세게 할 거예요. 아무래도 전에 했던 곡들 다 빡세가지고 그게 몸에 베이직이 돼 있어서 그렇게 될 것 같지만, 그래서 연습할 때도 막 더 힘 빼라고 더 힘 빼라고 이렇게 많이 소리를 들었어요. 아, 좋아해 주시겠죠? 끝나만 오케이, 오늘 음방 저희 러브 온라인 첫 방 끝났는데요. 블랙 섀도우 일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지금 방금 산호흡을 마쳤는데 오늘 이제 아직 뮤비가 공개가 안 됐어요. 근데 이제 브리즈 분들이 처음 이렇게 뮤비가 나오기도 전에 이렇게 저희 무대를 봤는데 일단 어떻게 생각하실지 기대가 되고. 그죠? 안 좋게 생각하지 못할까요? 그러면 어쩔 수 없죠. 그죠. 다음 기회를 노려야지. 그죠.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는 거니까. 그래도 많은 브리즈 분들이, 아니죠, 모든 분들이 좋아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대다수의 브리즈 분들이 좋아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한 99.8% 정도의 브리즈 분들이 좋아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97.6.5%? 아, 좀 더 낫네요. 항상 그 생각해야죠, 그런 부분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나 너무 아쉬운데? 아니, 뭐 리허설마다 끝난 것 같아. 나 너무 아쉬워. 신난 느낌이었어. 너무 못했어, 그냥. 그러니까. 망간부! 뭐야? 아, 브리즈 망간부! 잘한다, 잘한다! 아, 쓱! 안토니오 미카엘? 나 치유해줘. 안토니오 미카엘은 브리즈에게 모든 힘을 다 사용해. 지금 힘이 없어요. 아, 브리즈 치유해줬어야 되는데. 치유해줬다고 생각해. 오늘 무대를 했으니까. 그럼 됐지. 아, 아쉽다. 그러니까 오늘 뭐 대우 특이한. 안녕하세요, 브리즈. 제가 노보이즈의 에릭 씨랑 선우 씨랑 함께 챌린지를 찍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재밌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얘기인데요. 브리즈들도 정말 좋은 반응을 해주셔가지고 이번에 뮤비도 나오면 브리즈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같이 즐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건식 인터뷰 받고 있습니다. 이상 씨, 혹시 응급실 원곡 한 소절 불러주세요. It got emergency love. 네가 보여 진짜 아니야. 안녕하세요. 우리 두 개 한 명이 할까? 어,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진짜로 타로 먼저 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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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멋있니.
자, one more night, one more night. 우리 보면 되냐? 어, 여기 있다가. 맞아. 이게 one one night, one one night 딱 하고 이때 빨리 누워야 돼. 바로. 맞죠? 어, 하고 이때? 저희 땅바닥에 누울 거니까 바닥으로. 알겠습니다. one one night, one one night. Stay my life, stay my life. 우와. 야, 괜찮아? 또 확인. 진짜 괜찮아. 안 다치셨죠? 네, 괜찮아요. Stay my life, stay my life. 아, 저는 좋아요. 저는 너무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카메라 리허설을 마치고 다시 대기실에 와서 수정을 받고 대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 딱 카메라 리허설, 이제 인터뷰 리허설을 하러 갔는데 우리 브리즈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진짜 뿌듯했고 너무 행복했어요. 진짜 뭔가 괜히 약간 더 그 장소와 공기가 약간 되게 친근하고 더 친근해진 것 같고 괜히 약간 좀 편한 기분이 있어요. 오늘 와주신 모든 브리즈분들 되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방송 송출될 때 저희는 여기서 진짜 또 따로 서비스 무대를 하는데 아까 사람 못 오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서비스 무대도 정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좀 이따 만나요. 48분 뒤에 사랑에 빠진다. 첫방. 첫방. 끝. 전화. 뮤직뱅크. 나이스. 전화에 넣어주세요. 방금. 수고하셨습니다. 사전 녹화 두 개 끝. 아 진짜 이틀을 나를 세네. 오랜만에 데뷔 때 생각이 나네요. 그렇지만 저희가 했던 모든 곡 중에 물론 얼마 안 되지만 제일 안 힘든 곡이라 제일 편하게 했던 것 같아요. 진짜 다행히 잘 나온 것 같아서 좋네요. 이제 생방 때 또 많은 브리즈들이 왔으면 좋겠네요. 그때 만나요. 안녕, 잘 자요. 원, 투. 원, 투, 렛츠 고. 프리스타일로 쳐지네. 마지막에 이런 거 있어. 조심하세요. 아 이렇게 찍으면 어떡하니 선영아. 폰으로 볼 때 더 편하지 않아? 새롭게. 나쁘지 않네. 그리고 역시 MC 성찬은 노래를 많이 알아. 은선이 또 만져. 아, 너가 만두의 참맛을 알아. 옛날에 자, 오늘도 대화의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밖에는 이렇게 눈이 내렸고요. 2024년 첫날. 2024년의 첫 시작을 저희가 이렇게 러브 워먼으로, 러브 워먼 나인으로 자 인터뷰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라이즈에서 개그 담당하고 있는 쇼더라라고 합니다. 자 일로 오세요. 자기 소개. 안녕하세요. 라이즈에서 카리스마를 담당하고 있는 쇼더라. 블랙섀도우. 네. 은석이가 블랙섀도우예요? 블랙섀도우입니다. 아. 블랙섀도우는 아무것도 안 하네. 네. 와 멋있다. 또 스페셜 MC도 이번에 하게 되는데 오늘도 잘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MC를 하니까 저희 라이즈 컴백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 활동하면서 같이 멤버들을 이렇게 소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또 이렇게 그런 날이 오긴 하네요. 2024년인데 네.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팀이 만들어지고 컴백 인터뷰가 하는 날이 오니까 꿈만 같고 하나하나 뭔가 진짜 실현해 나아가는 것 같아서 정말 행복합니다. 뭐 먹어? 오 마이 갓. 왜 이거? 얘 이거 좋아해? 항상 얘들 데리고 가는데 그리웠지. 이거 왜 그래? 언제 먹어? 전에 한번 여기서 먹은 적이 있었어. 아 네? 인터뷰 형이 한다면서요? 어 쉬고 있어? 형 어떻게 인터뷰 할 거예요? 자 알아서 할 테니까 잘하고 있어. 알아서 할 거예요? 이제 배트랑 100번 넘게 했지? 100번 넘게 했지? 그래. 오 자신감? 타로는 그냥 쉬고 있으면 돼요. 자존심이 올리는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 자 오늘 네. 라이즈 네 브리즈가 있기 때문에 네. 든든합니다. 라이즈 브리즈 든든. Let's go. 역시 라이즈의 수호 천사. 너 수호 천사야? 아니 나는 치유의 미카엘. 치유의 미카엘이야? 나 그거 탈퇴했는데. 왜? 네? 난 그 닉네임 탈퇴했어. 벌써? 어. 왜요? 근데 이제 나 피잖아. 형이 나 완전 피잖아. 형이랑 원빈 형이 이제 없어요? 어. 원빈 형 하루밖에 안 했는데? 원빈이는 제이라서 그 계획이 없던 거여서 하기 싫어했던 거고 나는 피여서 즉흥적으로 했다가 즉흥적으로 그만둔 거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또 저희 인가 제작진분들께서 저희의 별명 하나씩 이렇게 써주셨어요. 암흑의별 다크빈 파이어 토네이더 헥톨 치유의 미카엘 엘렉트로닉 제필. 그래서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Say my life. 아, 제가 그 뒤에 다 해오긴 했는데. 아, 그래요? 네, 동작 디테일만 아, 여기까지 왔다가 네. 벌어지고 다시 모았다가 1, 2, 감사합니다. 예명을 잘 전시해 주셨습니다.
암흑의 별 다 크게 탈춘 닌자지만 심연의 그림자. 와 칭호까지 감사합니다. 스페셜 MC 3회치 씨 라이즈다. 브리즈 보러 가자. 쫓아가는 나잖아. 인터뷰 진짜 본방 갈게요. 안녕. 아 그러면 용으로 애교 용춤 보여주세요. 라이즈 찍어요. 아 저는 제 말 직접 안 하고 제가 귀엽게 용다운 춤 보여주세요 라고 했는데 갑자기 귀엽게 멤버 이름을 부르고. 근데 귀여워서 괜찮았어요. 귀여운 게 포인트. 제가 리허설 때 잘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너무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사과를 드릴게요. 갑자기 이름을 갑자기 복주했어. 복주해버렸어. 리허설 때 애결을 프리스타일로 했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정도 틀을 짜갖고 올라가다 보니 그것만 생각해서 그게 다른 식으로 나와버렸어요. 제가 복주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인간에서는 진짜 제가 잘하겠습니다. 브리즈 미안해. 영. 네, 방금 이제 저희가 인가를 마지막으로 저희 러브모먼나인 첫 주 활동이 끝났는데요. 제가 또 이렇게 러브모먼나인 활동하면서 인가 스페셜 MC를 또 하게 되었는데 사실 세 번까지는 진짜 생각 못했거든요. 저희 라이즈가 이제 컴백하는 거 컴백 인터뷰도 하고 이렇게 진행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오늘 또 멤버들이 너무 열심히 인터뷰 컴백 인터뷰 타로 형이 특히 열심히 너무 잘해줘서 고맙고 새벽 3시에 이제 저희 사전 녹화 했었는데 또 그 시간에 또 와준 브리즈도 너무 고맙고 브리즈 덕분에 오늘 너무 행복한 하루고 브리즈 사랑해요. 고마워요. 오늘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엠카운트 나온 첫 MC니까 설레네. 제일 설레는 건 나의 스페셜 무대입니다. 그때 스페셜 MC를 했을 때 정말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고정 MC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재밌게 하고 싶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스페셜 무대 때 제 솔로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제 첫 솔로 무대인데 그게 이미 있잖아요. 어떻게 하게 된 거냐면 제가 이전부터 되게 자주 부르고 좋아했던 곡이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무대에서 불러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기회가 돼서 덥석 울었습니다. 재밌게 해보고 싶습니다. 잘 해보고 싶습니다. 잘할 겁니다. 어디 말이죠? 네, 좋아하는 동물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 오리, 병아리. 아, 네, 뭐 그 정도. 꼬꼬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재현이. 샤인 멍또캣을 위하여. 샤인 멍또캣입니다. 오늘부터 안녕하세요. 지금 엠카운트다운에 와 있고요. 오늘이
소희 형 첫 MC 날이거든요. 저희 오늘 아침에 산옥하고 시간이 좀 떠가지고 각자 쉬고 싶은 사람들은 숙소 갔고 소희 형 응원해주는 김에 남기로 했는데 스페셜 MC 스테이지 첫눈 저도 한번 구경하러 가볼까요? 싸게 처음부터 음악 다시 드릴게요. 혼자라 좀 심심하네. 오늘도 아주 멋진 원치티. 원치티 어 뭐야? 화이팅. 잘했다. 뭐라고 한 거예요? 아파트? 소희 형 뭐 한 거예요? 아파트? 하라니까. 뭐라고? 왜 왔어? 엔딩 뭐? 너 왜 숙소 안 갔어? 뭐라고 한 거예요? 아빠? 뭘 아빠야? 아파? 뭐 한 거예요? 알려주세요. 나 뭐였지? 네. 아 M카. 아 M카. 소희 형 화이팅. 하겠습니다. 스탠바이. 역시 치우 미카엘. 엔톤. 솔직히 말할게 많이 기다려왔어. 너도 그랬을 거라 믿어. 오늘이 오길. 매일같이 달력을 보면서 솔직히 나에게도 지금 이 순간은 꿈만 같아 너와 함께라 오늘을 위해 꽤 많은 걸 준비해봤어 All about you and I 다른 건 다 제쳐두고 Now come with me take my hand 지금 이 순간이 다시 넘겨볼 수 있는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와 이거 하면서 웃지 못할 것 같아 어떡하지? 열심히 불러 솔직히 말할게 많이 기다려왔어 너도 그랬을 거라 믿어 오늘이 오길 매일같이 달력을 보면서 서 이런 아, 나 한가운데에서 하게 되네. 한가운데에서 하는 거야? 화이팅! 가보겠습니다. 3, 2, 1, 음악 스타트! 반갑습니다. 여러분 백수 성현빈이고 여기는 이제 성현빈씨도 계시고 백수씨 오늘 처음 진행이니까 2024 M카운트다운 첫 인터뷰 니가 자꾸 궁금해 왜지 라이즈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라이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 저희 라이즈도 M카의 가정이 된 건가요? 감사합니다. 되게 그림이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원빈 형, 은석이 형 어때요? 저 잘하고 있나요? 네 평소에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MC들도 라이즈 세계관에 맞춰 이름 하나씩 지어주시면 안 돼요? 시민의 그림자 블랙섀도우 은석씨 어떤... 일단은 한자르크 어떠세요? 아 직선에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제르부르크 새로운 지금처럼 진지한 표정으로 해줘요. 아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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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ve my life, save my life. She set me free.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 정말 좋아.
원빈님이랑 좋다로 이제 짜신다고. 그 안무를 짜셨대요. 참여? 참여? 네, 참여를 하셨대요. 그러면 빛의 속성으로 가야겠네. 아, 두 분 다 밝으셔? 네네. 한빈 씨를 약간 불속성으로 한 것 같아요. 불의 심판자. 좋아. 불의 심판자 한자르크. 역시 다크니스. 그의 모습을 담을 수 없군. 되게 많이 찾아보신 것 같아요. 엔카운트다운. 뭐가? 형한테 이름. 아. 그냥 부끄러움은 나의.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은 사전 녹화를 하고 지금 조금 쉬다가 이제 생방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희가 이제 엠카운트다운의 새로운 MC가 됐는데요. 정말 제가 뿌듯하고 기특하네요. 은주 언니한테 말을 말을 잘해서 예쁘게 귀엽게 봐주세요, 여러분. 진짜 진짜 12살이다. 아, 나 예술 왜 이렇게 귀엽냐? 품밖에 너무 귀여워. 안녕하세요. 하빈. 소희. 우리는 샤이니 몽. 선생님 공간을 잘 꾸려주세요. 입니다. 사랑스럽다. 다크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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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은 진짜 안 늙을 것 같아. 계속 이럴 것 같아. 저희가 초등학생에서 벗어나는 너가 나왔어. 너가 나왔어. 내가 나왔어. 그럼 2024 첫 엠카운트가 저희 초등학교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쁘지 않네. 제비스랑 한자. 제비스랑 한자. 네. 아, 오늘도 또 아, 대한민국 난리 나겠네. 친구가 다 친구도 있어. 청공의 신 제비스. 그 누가 빛 한빈 씨가 빛의 기사단장 한자르. 와, 딱 비슷해. 저는 내 종속 계열이 다르죠. 아, 진짜 이게 어디까지 가는 거지?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라이징다. 네, 반갑습니다. 두 분 다 약간 빛의 속성이 어울리실 것 같아서 천공의 신 제비우스. 오, 천공의 신 제비우스. 그리고 빛의 기사단장. 한자르크. 와, 기사 단자. 어, 새롭네요. 이수희 출세했다. 서희가 우리 서희가 출세했네요. 연습생 때 맨날 똑같은 트레이닝 복만 입던 때가 그렇게 꼬질꼬질 돌아다닐 때가 있었는데 이렇게 무대 혼자서 라이즈 스탠바이 하겠습니다. 노래하는 게 신기하네. 장하다 이제.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전 사실 읽어보고 싶어서 남은 건데 잤다가 잠들었는데 매니저 형이 안 깨운 거예요. 소희 형이 예전부터 계속 약간 진짜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혼자 서는 무대도 처음이었을 텐데 그거 보면서 되게 멋있다고 생각도 했고 소희 형이 행복해 보여가지고 되게 와 역시 뭐였지? 어둠의 뭐지? 아, 왜 이렇게 하지? 어쨌든 되게 좋았어요. 기특스, 예스. 소희는 자랑스럽더라고요. 역시 다크니스. 아기 명창. 뽀뽀해주고 싶었어요. 귀여워서.
우리 안쪽에서 스탠바이 할까요? 아, 난 하지 마. 안쪽에서 스탠바이 할까요? 하려고 하지도 않았어. 라인시대 시민 잠시 후 결과가 공개됩니다. 그 방탄소년단 지민 선배님이랑 저희가 감사히 1위 후보로 올랐는데, 근데 여기까지 올랐다는 게 뭐 믿기지가 않아요. 아직 저희가 컴백한 지 일주일도 안 됐잖아요. 근데 벌써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들어주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게 정말 신기한 것 같네요. 아, 진짜 다음엔 꼭 1, 2 하고 브리즈한테도 선물 하고 싶어요. 해주고 싶어요. 파이팅! 라이즈 브리즈 파이팅! 뜬다! 근데 진짜 신기하네. 이건 emergency.